자,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와 함께 돌아온 슈슈타 살아남았네요. 1회로 끝나지 않았다. 정규 편성이 되면서 이 세트라는 게 생겼습니다. 자, 슈치타 정규 편성 이후 첫 손님. 이름 신동엽. 직업 막가멋을 아는 대한민국 최고의 MC. 안녕하시랍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동생 슈가가 슈치타를 열었다는데 저와도 한 잔 하시랍니까? 대표님! 아...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초대를 해줘서. 네. 아이고, 고마워, 고마워. 슈시타 한다고 해서 네. 그냥 사실 이게 매일 촬영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즘은 거의 매일 촬영이 있지. 아, 그래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슈가가 부르면 와야지. 이게 슈가 취하는 타임이라고 해서 슈치타인데 사실 뭐 앞으로 나오실 게스트분들은 술 못 드시는 분들이랑 차로 그냥 토크를 하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럼. 저희 이제 슈치타의 컨셉이 이제 저와 마실 술을 이제 게스트분이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술을 그렇지. 소개를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아유 이게 아니 뭐 별건 아니고 화이트 와인을 네 화이트 와인 굉장히 좋은 화이트 와인을 르로이라고 굉장히 고급 와인이죠. 로마네 꽁띠라고 들어봤지? 네, 알죠. 그냥 전 세계에서 네. 존재하는 와인 중에서 가장 비싼 거로 대명사로 돼 있는 네. 로마네 꽁띠. 네. 근데 지금 1위부터 5위까지 하면 1위 르로이, 2위 르로이, 3위 르로이, 4위 르로이, 5위가 로마네 꽁띠. 아. 이 정도로 이제 부르고뉴 쪽을 평정했다. 화이트 와인은 뭐 그렇게까지 비싸진 않은데 그래도 꽤 고급스러운. 사실 저는 이제 위스키 쪽을 좀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 근데 와인은 약간 좀 어렵더라고요. 아, 이 와인은 네. 계속 그냥 마셔봐야 돼. 조금씩 조금씩 맛보면서 난 이게 좋은데? 좋은데? 그리고 선배님은 주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가장 좋다. 이런 술이 있으세요, 혹시? 그냥 밸런스 게임. 요즘 밸런스 네. 게임이라고 하는데 뭐 해장을 네. 뭐 어떤 거래? 국물로 이렇게 해장할 때 제가 원래 해장을 할 때 좋아했던 가게가 없어졌어요, 지금. 그 잠원동에 양평해장국 유명국 양평해장국 그 가게는 정말 저희가 투어 딱 끝내고 오면 야, 무조건 거기로 와! 해가지고 이제 먹고 들어가는데 거긴 먹으면서 이렇게 소주 한 잔 딱 곁들이기 너무 좋잖아. 해내탕. 그렇지, 그렇지. 네. 해내탕, 해내탕. 네. 거기 고추기름 살짝 이렇게 네, 해가지고 그 해장국 시뻘건 거 먹으면서 맥주만 계속 마신다? 불가능하지. 거기 맥주 안 팔까? 안 팔까? 모르겠어요. 내가 거기 맥주를 먹는다? 이거 그렇지. 많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일 끝나고 막 진짜 막 목마른데 소주를 그냥 마시면 이상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주종은 난 하나 선택하는 건 힘든 게 얘는 이래서 좋고 얘는 이래서 좋고 얘는 이래서 좋고 정말 술에 진심이시군요. 정말 그렇지. 거기는 직장인들이 많이 이제 보통 점심시간에 해장을 많이 하러 오는데 거기 앞에 약국이 있어요. 거기는 다른 약보다는 숙취 해소제 위주 세트가 있더라고. 얼마짜리 원하세요? 만 원짜리, 15,000원짜리, 2만 원짜리 먹고 이제 약간 그랬던 추억이 있는 가게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하나 둘씩 없어지는 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렇지. 무슨 이유에선지 어쨌든 없어지면은 서운하고 허전하고 네. 왜냐면 또 나와 함께 했던 시간들이 많고 역사가 있는 추억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네. 선배님은 그럼 인생에서 처음으로 술 마셨던 순간이 기억이 나세요? 인생에서 진짜 제대로 처음 마신 건 중학생 때 방송에 나갈 수 있어요? 예. 아 진짜 그때 중2인가 3인가 그랬는데 방학 때 예. 양심 있으니까 방학 때 살짝 가출을 했는데 예. 우리 아버지가 되게 크게 혼낼 줄 알고 집에 가면 생각하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그때 딱 혼내지도 않고 나를 데리고 가서 충무로의 그 극장에서 터미네이터를 그걸 보고 끝나고 그 앞에 갈비집에서 갈비를 먹으면서 아버지가 나한테 소주를 술은 아버지한테 배워야 된다. 아, 그치. 괜찮다. 네. 그때 처음으로 제대로 먹는데 소주를 네. 한 두 병 반?
애기가 아닐 거 아니야. 애기 진짜 애기잖아. 애기인데 아버지가 막 놀래면서 어 괜찮아 괜찮아 해가지고 안 취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집에 와서 막 진짜 너무 아버지가 좋으니까 아 난 아저씨가 진짜 좋아요. 아저씨가 진짜 좋아요. 뭐 이러면서 나중에 술 취해가지고 어. 저도 아버지가 맥주 주신 게 아 그래 그게 처음이었어요. 막창 먹으면서 이제 한 잔 주신. 아 대구. 네. 고향이 대구라서. 그치. 이게 좀 기억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럼. 아니 내가 그래도 한 잔 안주었다 했으니까 바닥에다 이렇게. 네. 괜찮아. 나도 몰랐는데. 네. 선배가 준다고 막 이렇게 하거나 레스토랑 가서도 그 서빙하시는 분이 이렇게 따라줄 때 자꾸만 이렇게 하면 그분도 두 손으로 해야 돼.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은 그분이 편안하게 한 손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 와인은 뭐 이렇게 그래도 된다고 그러더라고. 아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데요? 향이 너무 좋은데요? 이제 화이트 와인 하면 대부분 우리가 굉장히 차갑게 네. 차가운 맛으로 마시는데 고급스러운 화이트 와인은 너무 차갑게 하면은 이 맛을 제대로 못 느끼니까 그렇죠. 바로 꺼내자마자 이런 것보다는 조금 살짝 요 정도가 아주 좋다고 그래서 저도 화이트 와인을 항상 먹는 화이트 와인이니까 3만 원대 와인이 있는데 뉴질랜드 거나 이쪽 거? 네 맞아요 어 그렇지? 네 러시안 잭이라는 그거는 진짜 차갑게 그건 그 맛에 또 먹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와인을 처음 마시게 된 게 건강검진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술을 좋아했으니까 네. 중학생 때부터 아버지가 그렇게 줬으니까 그래서 아 당분간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그럼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셔야 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와인 한 잔 정도 하세요 그래서 와인 한 잔? 와인은 괜찮구나 해가지고 잔이 큰 거 진짜 이만해 이만한 거 있잖아요 그럼 한 병 거의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말이 아닌 건 알면서도 그렇게 먹다 보니까 어? 뭐 이거 괜찮네 저도 매년 정기적으로 이제 건강검진을 받는데 술 좀 금주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시길래 되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그럼 선생님은 태어나서 뭐 하세요? 술 마시는데요? 결국은 다들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냥 일단 안주 좀 드시고 이렇게 화이트 와인하고 굴하고 되게 잘 어울리는데 네, 젓가락도 잘 어울려 초장이 찍어 먹으면 초장 맛이 확 강하기 때문에 그냥 레몬만 아 그리고 이제 호로록 먹는 거 레몬만 곁들여도 좋네요 선배님은 호스트의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뭐 주로 그렇지. 네, 그 MC, 호스트. 근데 이게 게스트로 오셨는데 어떠세요 느낌이? 너무 편해. 아 그래요? 게스트가 더 편하세요? 호스트보다? 그런 거 이제 게스트로 잘 안 나가니까. 네. 게스트로 나가면은 사실은 부담이 되는 게. 뭐가 좀 재미있게 하면 그냥 본전이고 뭐 게스트로 나갔는데 SNL이라는 네. 프로그램에 처음으로 초대받았을 때도 재미있으면 본전이고 뭐 재미없으면 이런 얘기 들을까 봐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그런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나가면은 사실 결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재밌게 놀다 오는 거지 항상 너무 유쾌했었고 그러니까 음악을 따지면 저도 이제 외부 작업이라는 거 하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써서 이게 잘 되면 본전 안 되면 내 탑. 그렇지, 그렇지. 이게 진짜 커요. 그런 거야, 그런 거. 다른 사람 거 외부 작업 많이 하잖아. 네, 많이 그러니까 할 때마다 부담돼가지고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아요. 와, 잘 돼야 되는데 막 이런 부담이. 뭐 싸이. 네, 싸이 형 거. 그러니까. 형 전화 와가지고 야, 너 이야기했던 거 그거 안 되면 내가 너 잡으러 간다고 이렇게 농담삼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진짜 그런, 진짜 네. 부담. 어우. 네. 근데 이렇게 또 빵 터져서 잘 되면은 네. 또 그냥 기분 좋고. 기분 좋고, 그렇지. 이렇게 돼가지고. 형 봐도 됐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맞아. 네. 그거랑 비슷해, 네. 그거랑. 그런 느낌이군요. 아니 선배님이 이제 올해 데뷔 31년 차잖아요. 가늠이 안 돼요. 저희가 지금 10년 차예요, 10년 차. 야,
그래서 벌써 10년이 네. 됐네. 살아남은 거죠. 거의 아니, 저는 고생 많이 했더만 어렸을 때부터. 고생 했죠. 저희 93년생이거든요. 뭐 해외에도 분명 받고 어릴 적에 MBC에서 했던 프로그램인데 학교 일찍 가가지고 그래 것도 빠네였나 무슨 뭐 이렇게 식빵 파가지고 뭐 그래 이게 기억이 예 저한테 어릴 적부터 신용호 선배는 항상 TV에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항상 TV에 나오는 너무 슈퍼스타셨던데요 그때 당시. 아이 뭐 미남 코미디언 잘생겼다기보다는 그냥 네. 근데 멀끔한 사람이 없었으니까 사실 이제 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천재구나 농구로 따지면 1번부터 5번의 포지션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그 쪽에서는 그게 용어가 있던데 그게 혼내는 사람과 그걸 받아주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보케츠콤이라고 하나요? 야 정구야 빨리 나와 연기 그만하고 나와 정구야 나와 아니 나한테 아무런 얘기가 없었어 766 너잖아 왜 나예요? 뭐라니까? 그 두 개가 다 가능한 그리고 망가지는 것도 서슴 없이 하시는 모습이 코미디를 좋아하는구나.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스탠드업 코미디도 되게 좋아. 해외 스탠드업 코미디도 보고. 그렇지. 선배님을 남들이 불편할 만한 이야기를 해도 불편하지가 않는 굉장히 되게 심오한 캐릭터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그렇잖아요. 사실 신동엽이라고 하면 그 야한 농담의 선구자. 와 이거는 정말 이게 가능해? 라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마녀사냥도 그렇고. 그것만 탐닉하지 않았으면 그래. 좋겠다라는 말씀을 참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얘기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 중에서 뭐 피카소 뭐? 피카소가 다작으로 유명해요. 진짜 작품이고 아 그래요? 그다음에 나중에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그 백작 부인이 자기 초상화 그려달라고 근데 초상화 하나 그리는데 뭐 돈을 어마어마하게 줬을 거 아니야. 피카소니까 현존하는데 너무 유명하니까 그래서 쓱싹싹싹 20, 30분 만에 그래가지고 주니까 아니 이렇게 돈을 많이 줬는데 아니 어떻게 20, 30분 만에 이렇게 성의 없게 뭐 그려요 라는 뉘앙스로 따졌더니 피카소가 난 이렇게 20, 30분 만에 그리기 위해서 40년을 그림을 그려왔다. 그래서 나는 그때 그 기사를 읽고 나는 지금 이렇게 수위 조절을 잘 하기 위해서 중3 1학기 때부터 나도 노력을 해왔다. 중간에 나도 수위 조절을 잘못해서 에이야 그건 뭐 이걸 다 겪었지. 그거를 노하우 그렇지 그러니까 나도 40년 가까이 된 셈이지. 중학생 때부터 타고난 천재셨네요. 타고난 천재. 아니 근데 이거를 그냥 너무 이상하게 막 얘기하면 재미없지. 근데 살짝 해야지 애들끼리 막 재밌고 뭐가 그런 게 있잖아.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난 이걸 철칙으로 생각하지. 저 높이에서 외줄 타는 줄타기 하는 거기서. 사람이야. 저 사람이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 대중들이 붕 떠가지고 이렇게 해서 막 펑 하면 그걸 원하지. 떨어지는 걸 원하는 사람 없어. 하지만 이 사람이 혹시 떨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으니까 밑에 안전망을 깔아. 네. 그런 사람들은 안 와. 별로. 네. 왜냐면 그만큼 스릴을 못 느끼는 거지. 근데 거기서 붕붕 뜨는데 위에는 고압선 열로. 다음은 죽구나. 다음엔 죽는 거지. 떨어져도 죽고 다도 죽고. 그러니까 그 구간에서 놀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 너무 높이 하면 닿는데 근데 여기서 안다. 아슬아슬하게. 그리고 떨어질 것 같은데 안 떨어져. 요 구간, 자기가 정한 요 구간이 있어서 절대 고압선에 닿아서도 안 되고 떨어져서도 안 되고 그거지 뭐 그냥 그게 천재인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너도 그럼 중3 때부터 그렇게 했어야지. 야한 농담을 중3 때부터 그날도 음악을 만들어 근데 사실 저는 선배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데뷔 때부터 수많은 선배들이 있었지만 아 선배님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궁금한 거 물어볼 수 있는 누군가가 딱히 있지는 않았어요. 사실 거진 선배님은 31년 동안 탑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이 뭐 중간중간 저도 마찬가지로 10년 동안 와 진짜 이걸 계속 해야 될까? 나는 정말 할 수 있나 이거? 이런 것들을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31년 제가 올해 30살이에요. 제가 31년을 어떻게 하셨는지 진짜 그래 내가
어렸을 때부터 많은 사랑받고 인정받고 또 나이에 비해서 돈도 벌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되게 당연한 걸로 여겨지는 거야. 아, 그런 순간들이 있죠. 감사한 마음을 안 갖고 초심을 잃고, 근데 초심 잃은 것조차도 뭐 생각을 못 해. 그냥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심지어 다른 쪽에도 재능이 많은 줄 알고. 사업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신발 그 스프링 달리기. 뭐 딱히 했다기보다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이것저것 하면서 아, 이렇게 다 주지 않는구나. 아니, 안 가려도 돼. 괜찮아. 돈과 관련해서, 비즈니스와 관련해서는 내가 사람을 잘 못 보는구나. 왜냐면 난 어떤 사람을 딱 보면 순식간에 그 사람의 장점이 탁 파악이 돼. 장점이. 오, 저 사람은 오. 근데 내가 단점을 잘 못 봐. 아. 그래서 비즈니스와 관련된 걸 할 때는 단점도 볼 줄 알고 뭐 이랬는데. 사업이라는 건 그런 거. 그렇지. 그거를 잘 못해서 이제 내가 그럼 가장 잘하는 거. 단 장점만 보더라도 상처를 안 받고 더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 그동안 해왔던 방송이구나. 그래서 난 지금 매일 일을 하더라도 전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일할 때 너무 행복하고 좋고 다양한 사람들 만나서 너무 그게 감사하고 횟수를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깨달은 다음부터는 정말 행복하고 멘탈적으로도 건강하고. 맞아요. 그런 것들을 가끔씩 까먹잖아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아, 그래 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수능 지금 다시 보면 막 서울대 갈 것 같고 이만큼 내가 노력을 했는데 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는데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을 하는 게 맞고 코미디라는 사람들은 코미디라는 게 맞고 저도 일을 하는 게 너무 즐겁고 무대를 올라가는데 아, 올라가기 싫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던 그렇지. 정말 30년, 40년 음악하고 싶거든요. 아니, 백발의 할아버지가 돼서도 그럼 기타 치고 건반하고 하고 싶어. 그거지 그거. 그것만 딱 깨달으면은 되게 행복한 거야. 다 감사하고. 그리고 어느 날 거울 앞에 딱 혼자서 이렇게 거울을 바라보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고 그럴 때 예전 같지 않을 때 세월을 거스를 수는 없고. 그렇죠. 받아들일지도 않아요. 그렇지. 여태까지 모든 역사가 다 그래 왔고 그렇죠. 인정하고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면은 그것처럼 또 행복한 게 없거든.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사실 가수의 최전성기라는 거는 길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아는 수많은 밴드. 그렇지. 그럼 그럼.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항상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많이 애쓰기도 했고 근데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다가 요즘은 너무 감사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쉬다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해주세요. 술 먹고 싶으면 이렇게. 저는 어떠한 고민을 많이 했었냐면 이게 끝나면 나는 뭘 하지? 이게 끝나면 어떡하지? 에 대한 고민들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마지막이라는 게 존재할 거 아니야. 글쎄 마지막 모르겠어. 그냥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지만 난 그런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 은퇴 선언이라는 거를 안 했으면 좋겠어.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순간이 올 수가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근데 예전에는 뭐 그런 거가 이해가 되지만 은퇴라는 건 마지막으로 저 좀 봐주세요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 아 그렇죠. 그런 순간들이 있죠. 그렇지. 있지. 그게 뭐 가수가 됐건 배우가 됐건 아니면 다른 장르에 있는 또 누군가가 됐건 여건이 되면은 끝까지 뭔가라도 함께 팬들과 함께하는 그 무엇이 될것 하면 돼. 맞아요. 아니, 저도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제 음악들을 더 많은 사람이 들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사람의 그 최전성기라는 게 정해져 있고 그걸 이상으로 내가 욕심을 내는 거는 그건 진짜 욕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누군가는 그걸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걸 듣고 어릴 적을 추억을 하고 그럼 그랬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되게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좋아했던 맛집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게 슬픈 것처럼 제가 어릴 적 좋아했던 선배님이 똑같이 동물농장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어가지고 뭐 좀 어떤 거였어요. 아이고 뉴 퀴즈 온 더 블록이라고 뭐 너무 유명한 보이그룹. 저희는 봤었습니다. 그래? 그래미 가서. 어마어마했지 전 세계적으로 예전에.
1년에 뭐 한두 번씩 크루즈 공연을 하는 거야. 그래서 뉴 키즈 온 더 블록과 함께 어마어마한 추억을 만들었던 팬들이 그 크루즈를 타고 몇 박 며칠 함께 공연도 했다가 저녁 때는 게임도 하고 퀴즈로 내서 맞추는 사람한테는 상품도 주고 그건 난리라는 거야. 다 지금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있는데도 그렇죠. 그게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렇게 된다면 정말 너무나도 베스트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생명이 길어야 된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빌라에 조용필 선배님이 살고 계시던? 이거 앨범 내시잖아요. 네. 불후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에 한번 네. 모셨는데 그때 이제 팬 여러분 오셨는데 오늘의 아티스트 조용필입니다. 근데 이야 이게 뭐랄까 그러니까 4, 5, 60대의 이 환호는 와 하는데 그렇게 막 너무 꾀꼬리 같은 목소리는 아니지만 이 파워가 어마어마해서 정말 한 번도 못 느껴. 나 그 얘기하니까 지금도 소름이 끼쳐. 옛날에 자기네들이 전성기 때 했던 거 못지않게 오히려 더 크게 그 그쵸. 굵은 목소리의 그 환호는 같이 아티스트와 같이 그러니까, 늙어가죠. 그러니까. 그게 정말 멋있는 그러니까 그래서 참 진짜 어마어마하구나. 아티스트는 그래야 돼. 그 팬들은 음악이 주는 가장 큰 힘이 그거잖아. 딱 듣는 순간 나 맞아 이 노래 처음 들었을 때 나 뭐 내가 생각이 나서 순간들이 그러니까 영원히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더라도 타임머신은 발명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추억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잠깐이지만 타임머신을 타고 떠날 수 있는 게 음악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오래오래 오래오래 네, 타임머신 이야기 하셔서 저희 이제 코너가 있거든요. 이제 지금 시그니처 코너로 밀고 있는데 타임머신 토크라고 사전 인터뷰에서 이제 떠나고 싶은 미래는 2060년이라고. 그럼 이제 나이가 뭐 얼추 90 정도 되는데 가볍게 생각했을 때 과연 그때 살아있을까? 과연 살아있다면 뭘 하고 있을까? 제 바람은 그때까지도 MC를 하시면서 야한 농담을 해주세요. 그렇지. 그때도 웃기면서 살지 아니면 이렇게 푸석푸석해져서 있을지 물론 외모는 늙겠지만 이 안에는 그렇죠. 계속 소년이 살고 있죠. 모두가 그렇지. 그럼 그럼 그래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90 정도 됐을 때 살아있을까? 그럼 90의 신동엽이 지금의 신동엽한테 무슨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그분이 나타나서 네. 얘기를 해준다면은 제발 좀 술을 좀 줄이고 운동을 좀 해라. 운동 안 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술 먹은 날 다음 날 운동하면 간에 오히려 안 좋다고 해서 아직까지 하루도 못 하고 있어. 그래서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죠. 잘 들어야 돼. 나는 매달 피검사를 받고 3개월에 한 번씩 초음파를 하고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종합검진을 받고 그러니까 술을 줄이진 않고 술을 더 먹기 위해서 가진 검사를 노력을 해. 검사를 계속 영양제도 챙겨 먹어야 되고 계속 체크하는 거 간장약 막 먹어야 되고 2060년이면 제가 40년인 거잖아요. 그럼 딱 70이네. 네, 70이네요. 와. 슈가가 40년 후면은 거의 내 느낌일 거야. 내 느낌. 50대 초중반.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지금 너무 젊. 그럼. 젊으세요. 지금은. 그때 혹시 내가 혹시 네. 조금 건강하게 뭐 술도 마시고 2060년에 그러면은 그때 만나서 쉬다 한번 더 하시죠. 40년 동안 이걸 해야 되는데 야 그 얘기 했던 거 기억나냐 그러면서 형님 그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야 왜 네가 기억이 안 나? 내가 나는데 그게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오늘만큼은 되게 장수하고 있는 연예인의 선배님한테 이야기를 듣는 느낌으로 한 것 같거든요. 인생 선배님으로서 저한테 뭐 해주고 싶은 조언 같은 게 혹시 필요할까요?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이걸 보고 있는 어린 친구들한테 해줄 수 있는 이야기.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어. 어린 아이한테도 사과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 엄청 중요해. 이게 굉장히 중요해. 맞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한테도 그럼요. 사과할 수 있는 용기. 그럼요. 필요하고 그게 창피한 게 아니라. 그럼요. 정말요. 정말. 옛날에 아빠도 어렸고 엄마도 어렸고 네. 잘 몰랐기 때문에 처음이었잖아요. 엄마 그치, 아빠가 된 게 처음이잖아요. 상처가 됐던 게 있으면 나중에 그걸 알고 있으면 자식한테도 그게 그렇게 큰 상처였구나 미안하다 얘기를 하면 돼. 그럼 싹 풀리거든. 그래서 나 얼마 전에
지금 현장 같이 함께하는 우리 매니저한테 야야 내 말은 그게 아니었는데 전화통화를 그렇게 했을 때가 아니 그게 아니잖아 아유 야 그거 아니야 순간적으로 이렇게 짜증을 낸 거야 그래서 그리고 끝나고 이렇게 대기실로 가는데 아 진짜 그렇죠. 마음이 안 좋은 거야 올라오면서 야 아까 내가 좀 짜증내서 그거 미안하다 아니야 하는데 걔도 마음이 풀렸겠지만 나도 마음이 홀가분해졌고 내 스스로도 참 아, 너 많이 컸다 대견하다 생각이 들더라고 아, 저도 그런 게 있어요 멤버들이랑 막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심하게 이야기하고 나오면 아, 괜히 막, 막 가서 그치 그치 어. 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됐었는데 안 됐었는데 그치. 상대방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훨씬 더 많은데 제 생각보다 되게 소심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른한테도 고개를 못 숙이는 사람이 있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아이한테 사과할 수 있는 용기랑 어른한테도 고개를 못 숙이는 거랑 제일 안타까운 거지. 뭐 인사를 잘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존중하는 마음. 그게 어린아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어쨌든 존중을 하는 게 중요한 태도인 거잖아요. 그렇지. 그게. BTS 특집할 때 BTS 어려워. 어려워서 나중에 어 그래 잘 가는데 나도 우리 고개를 아니, 근데 그거는 저희 이제 그 맏형이 이제 입대 전에 막 예능 엄청 돌았었어요. 근데 저한테 했더니 사람들이 우리 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어렵지 않고 방송을 많이 안 했을 뿐인 거지. 그렇지. 막상 우리들끼리 막 이렇게 했던 자체 컨텐츠 같은 거 보면 애들 좀 많이 웃기거든요. 그럼. 내가 봤을 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방송을 많이 안 하고 이게 뉴스에서 너무 많이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도 우리가 농반 진반으로 잘 나가는 후배들 보면은 오 하는데 이렇게 자꾸 고개 숙여진다. 예능에서 이거 자주 써먹지. 이렇게. 어? 근데 요즘은 진짜 다들 다 존대를 하더라고. 나이가 있는데도. 그래서 저것도 좀 좋다. 근데 결혼해서 또 존댓말 쓰는 게 좋아가지고 와이프한테도 남편한테도 이렇게 하는데 존댓말로 부부싸움 하면 아주 너무 힘들다고 또. 응? 존댓말로 부부싸움을 하세요? 아니 우리 집은 안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대. 아, 제 친구들도 이제 대부분 다 결혼을 했거든요. 그 룰을 만들었다가 없앴대요. 너무 격해지면. 그러면 더 무섭대. 아 그래요?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아 이제 와인 한 병을 저희가 다 비웠습니다. 어우 좀 얼굴 빨갛지 나. 귀가 빨갛아요. 귀 빨개지는 스타일이야? 저는 전체가 다 빨개져요. 아, 그래. 메이크업 해가지고 안 보이는 건데 이거 지우면 관우예요. 관우 시뻘건 보이는 거. 그래서 머리를 기르는구나. 귀가 안 보이게. 어? 어? 제가 그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있거든요. 저는 사람은 꿈을 꾸며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사소하든 작든 선배님 인간 신동엽의 꿈이라는 게 있습니까? 진짜 이거가 꿈이라고 하면은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은 있으세요? 없어. 아 그래요? 내가 이런 얘기는 물어본 적은 많지. 아, 내 꿈은 오래오래 술을 마시면서 내 일을 하는 게 꿈이고 그게 이제 개인적인 어떤 소망이고 그리고 일적으로는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 있고 뭐 하는데 스탠드업 코미디와 그다음에 연기하는 거를 병행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서 지금 약간 살아나고 있어요. 스탠드업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래. 스탠드업이 이제 막 한국에서도 요즘 조금 붐이 일어나잖아. 근데 이게 정서가 다른 게 미국 스탠드업 코미디나 뭐 이렇게 보면은 사실 난리 나죠. 진짜. 근데 너무 센 게 많잖아. 그리고 비하하는 것도 많고 우리나라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불가능하죠. 어렵죠. 쉽지가 않단 말이야. 그리고 나는 그렇게까지 비하하는 거는 별로 웃기다고 생각하지 않아.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 안에서 또 우리만의 정서에서 재밌는 게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꽁트에서 옛날부터 내가 해왔던 것들이 일본이나 어디 가면은 너무 약한 거야. 아니 그쵸. 하지만 센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거지. 그게 약하면서도 재밌는 게 충분히 있고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되게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코미디를 하는 게 또 일적으로는 꾸미고 살금살금해서 휙 열어보는 게 그게 나름대로 재미였나 봐요. 이 방송이 나갈 때는 2023년이거든요? 개묘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검은 토끼가 있었거든요? 이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와, 어디서 이렇게 싸고 예쁜 거를, 이렇게 귀여운 거를. 고마워요. 그 선배님 여기 이제 병에 사인을 해주셔야 돼요. 사인을 하고 여기 이제 하나하나씩
쌓일 겁니다. 아 그래? 쌓이나면 해주시고. 오케이. 근데 입가심 정도 아니에요? 혹시 더 드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님? 아니야, 아니야. 술 양이 많진 않아. 항상 이제 인간 누구를 보고 싶거든요. 왜냐면 호스트를 너무 오래 하셨으니까. 그렇지. 게스트로 이렇게 선배님 이야기를 듣는 게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유, 초대해 주셔서 고맙고.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깊구나, 슈가가. 나이에 비해서 되게 깊어서 너무 좋았어. 슈가야, 신나게 살아줘. 신나게 살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마무리 멘트 해야 되겠어요. 아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많이 안 드시고 이거. 아니, 아니, 아니. 안주를 그렇게 많이 먹는 편은 아니야. 아유, 아무튼 뭐 나와주셔서 그래. 감사합니다. 지금 술이 없어가지고. 인간 신동엽이었습니다.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나중에 뭐 후반 작업으로 얼굴 좀 안 빨갛게 좀 귀 좀 CG로 이렇게 닦아드릴게요. 아, 제가 이제 선배님 이제 번호 받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또 그래 그래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진짜 그 경황이 없어가지고 못했었는데 제가 조만간 사석에서 한번 또 뵙겠습니다. 그래, 나중에 뭐 할 때 같이 또 보죠. 네, 네, 아무튼 아이고 땡큐 땡큐. 네. 고마워. 내가 바란 삶, 내가 원한 삶, 그저 그런...